설명시켜줘. 가능합니다. 의미합니다. 잠깐 도망간 환경이 그렇지 않았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아까 이력표를 보다 보니까 무슨 매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참 오랜만에 본 글자라서 반갑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다른 뭐라 그럴까요,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딱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민생에 대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 권력 노름에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치로 남용합니다. 원래 주어진 권력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한다. 각자 도생해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시장이 알아서 적대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 폭망, 갈아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우리 전 검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0년 세월을 함께 보내셨다는데 아까 성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더군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즉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정한중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두 분 다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데 관여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이 두 분 함께 경험했던 분들께서 시정해 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인재 영입을 이제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그동안 김선환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정말 국정 파탄,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이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